임대사업자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될 기재부의 새로운 세법 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사업이 진행될 때 거주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 4월 8일 날 기존의 세법 해석의 판을 뒤집은 기재부의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임대사업자 분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정말 좋은 소식일 텐데요. 이 해석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떤 세대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이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임대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니면 소규모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정비사업으로 주택 멸실을 앞두고 있는 거죠. 만약 주택이 멸실되게 된다면 시군구청, 지자체죠.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를 직권으로 등록 말소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임대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멸실을 앞두고 있다면 거주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의 부분에서 임대사업자를 직권으로 등록 말소하기 전에 팔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임대사업자를 직권으로 등록 말소한 이후에 팔아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건지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동안 이제 실제로 적용됐던 부분은 2020년 9월 4일 날 기재부 정책 게시판에 올라왔던 부동산 종합 설명 자료 이걸 바탕으로 계속해서 적용을 해왔었거든요. 그때 해석은 이렇습니다. 지금 표에 나온 것처럼 민특법 양도소득세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재건축 등이 이루어지는 임대주택의 경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지 이걸 정말 자주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으로 기재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 지자체입니다. 시군구청의 등록 말소 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등록 말소하기 전까지 거주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해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쭉 적용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 임대주택이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이 해석을 바탕으로 아, 이 임대주택이 멸실되기 전에는 거주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계속 해석을 해왔던 거죠. 자, 그런데 올 4월 8일 날 이 해석을 뒤집은 기재부의 새로운 해석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바탕으로 해보면 거주주택을 최대한 늦게 팔 수 있는 해석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해석의 실제 사례를 보면 지금 표 보실 텐데요. 이 표는 이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지리회신에 올라와 있는 실제 사례자의 사실관계와 질문 내용 그리고 답변을 제가 표로 정리한 건데요. 이게 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시기가 힘드실까 봐 제가 그림으로 더 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떤 세대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이렇게 두 개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말하겠죠. 그런데 이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나서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그러니까 4년 단기임대였거나 아니면 아파트 8년 장기 일반 민간임대였겠죠. 자,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나서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가 됩니다. 그 자동말소가 되고 나서 이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 그중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 이제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는 거죠.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권리로 바뀌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이 사례자, 이 세대는 이렇게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었지만 이미 그 전에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가 됐으니까 그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과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그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경우에 그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 이후에 주택에서 입주권, 주택에서 권리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애초에 자동 말소가 됐던 그 날짜 기준으로 5년 내에 팔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냐 라는 질문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가 어떻게 답을 줬냐면 아, 그 경우라면 자동 말소 이후에 그 주택이 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답을 줬던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해석을 뒤집은 겁니다. 제가 분명 기존의 해석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기존에 제가 먼저 사례를 보여드렸던 건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가 아닌 그냥 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고 나서 지자체가 그 임대사업자를 직권 등록 말소했을 때 과연 거주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 거냐. 이때는 분명 직권 말소되기 전까지 거주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 해석만 있다 보니까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에 대한 해석이 없다 보니까 그 해석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사례자처럼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가 된 이후에 이렇게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아, 그 주택이 철거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여기서 그걸 뒤집어준 거죠. 만약 철거되기 전에 그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가 된 경우라면 그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 말소 이후에 임대주택이 주택에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내에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가능하다면 그러면 자진 말소의 경우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 기간 절반 이상을 임대하고 나서 자진 말소한 다음에 그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뀐 상태라 하더라도 자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자동 말소의 경우에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팔아도 된다라는 게 가능하다면 자진 말소의 경우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분명 이제 기재부의 자세한 해석을 기다려 봐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주의하실 건 자 그러면 임대주택 멸실로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임대사업자를 말소한 이후에도 그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표 보실 텐데요. 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이런 정비사업 등으로 그 주택이 멸실되고 임대사업자가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시킨다면 과연
그 직권 등록 말소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냐? 현재까지 세법 해석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권 말소와 자동 말소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택이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철거되고 나서 임대사업자를 말소시키는 건 일종의 직권 말소라는 거죠. 하지만 자동 말소는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말소가 되는 것, 이게 자동 말소예요. 그러니까 이 두 용어가 다르다 보니까 현재 세법 해석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2020년 9월 4일 날 이렇게 임대주택이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가 아닌 상태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됐을 때, 그때는 멸실로 인한 직권 말소 전까지 거주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해석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 4월 달에 나온 기재부 해석은 분명히 그 임대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자동말소가 된 경우에 한해서 5년 이내에 팔았을 때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니까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아닌 상태에서 주택 멸실로 임대사업자가 직권 말소된 이후에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는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이 임대주택이 자진말소 후에, 물론 이 자진말소는 임대 의무 기간 중에 절반 이상을 임대한 경우를 말하겠죠. 자진말소 후에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게 확정이 된다면,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정말 확정이 된다면 임대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먼저 자진말소하면, 그리고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니까 이 거주주택을 최대한 늦게 팔 수 있는 경우가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임대주택이 멸실되기 바로 전에 자진말소하면 최대한 더 늘릴 수 있겠죠, 파는 시기를.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임대주택이 자진말소 후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지 않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끝난다면 자동말소의 경우만 혜택을 주고 자진말소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확정이 돼버린다면, 이때는 이제 거주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임대주택이 멸실로 인해서 임대사업자가 직권으로 등록말소가 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거고요. 아니면 이제 제 개인적인 그 생각이 맞아야겠죠. 자동말소 경우처럼 자진말소의 경우에도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게 다시 좀 조정되기를 기다려봐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건 조금 법적으로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서 철거되면서 임대사업자가 직권 말소된 경우도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그 법 조문을 정확히 좀 세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자동 말소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권 말소와 자동 말소가 좀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그러면 직권 말소 이후에 거주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데, 이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자동 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철거될 때까지 임대 의무 기간이 다 충족하지 않아서 임대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자진 말소의 경우에 자동 말소처럼 동일하게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주택이 멸실돼서 임대사업자가 직권 말소 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야 하는 거고요. 이제 뭐 자동 말소처럼 자진 말소의 경우도
동일하게 혜택을 준다면 그때는 이제 거주주택을 최대한 늦게 팔 수 있는 길은 열린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이 진행될 때 거주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임대사업자는 정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양도하든 아니면 거주주택을 양도하든 어떤 선택을 하실 때는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